정유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비에 좋은 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비란 변을 볼때 힘이 들고 배변 후 불완전한 배변감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현대 문명 사회에서 파생되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변비가 있는 사람의 체형은 장의 위치가 왼쪽으로 치우쳐 직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왼쪽 복부를 수축하는 운동을 좀더 많이 해주시면 훨씬 더 변비에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변비에 좋은 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 자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거칠어진 호흡을 안정시키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을 펴시고 두 다리는 가지런히 모으셔서 허리는 굽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요가의 호흡에서 승리 호흡을 배워볼 건데요. 코로 호흡을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기를 반복하시는데 숨을 마실 때 갈비뼈가 올라가는 느낌으로 횡격막을 늘리시고 내쉬면서는 폐가 수축되는 느낌으로 갈비뼈가 작아지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을 진행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마시면서 최대한 가슴을 확장합니다. 내쉬면서 지그시 폐가 작아지는 느낌으로 수축을 해줍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제 호흡도 조금 안정되고 마음도 편안해지셨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요가 자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다리를 앞으로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발등을 늘리시고 발가락 끝을 머리 쪽으로 당기셔서 발가락 하나하나는 벌려줍니다. 먼저 오른쪽 다리를 접으셔서 고관절 위치로 당겨 올려주세요. 허리는 반듯하게 세우시고요. 이제 두 손은 편안하게 바닥을 짚습니다. 이 자세를 하실 때이 다리가 자신의 복부 쪽을 좀더 자극할 수 있도록 복압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어깨에 힘을 툭 떨구신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십니다. 마시면서 척추를 최대한 늘린 상태에서 내쉬면서 배와 허벅지가 가깝게 천천히 내려갑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마시면서 최대한 가슴을 확장시켜서 내쉬면서 지그시 상체를 툭 떨궈냅니다. 체위를 취하고 계실 때는 호흡을 자연스럽게 반복하시고 숨은 마시고 참고 내쉬고 참는 형식으로 지그시 진행을 해줍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양손을 밀면서 숨 마시며 상체 세우시고 내쉬며 호흡을 편안히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조금 밑으로 내려 계신다면 좀더 위쪽으로 당겨 올려서 자신의 왼쪽 복부, 그러니까 하행 결장 쪽을 충분히 다리로서 자극을 하셔서 두 손은 가지런히 바닥을 둡니다. 어깨에 힘을 툭 떨구시고 숨을 들여 마십니다. 마시면서 척추를 최대한 늘리신 상태에서 내쉬면서 상체를 지그시 낮춰줍니다. 목과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툭 떨구셔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반복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두 손을 당겨서 숨 마시며 상체 세우시고 내쉬며 호흡을 편안히 합니다. 그래서 왼쪽을 좀더 자극을 해주셔서 우리의 뭉쳐있는 대장 쪽의 기능이 조금 풀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접고 있는 두 다리는 가지런히 펴주세요. 그래서 왼쪽을 좀더 많이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을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우시고 우측 다리는 발끝을 당겨서 사이사이를 벌립니다. 두 손은 편안히 어깨에 힘을 툭 떨군 상태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을 최대한 확장을 하시고요. 내쉬면서 복부를 허벅지 가까이 지그시 내린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숙여줍니다.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담은 상태에서 잠시 유지하셨다가 내쉬며 툭 떨구어서 체위를 좀더 깊이 진행을 해줍니다.
다시 숨을 들여 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양손을 당겨서 숨 마시며 상체 세우시고 내쉬며 차분히 호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복부 쪽이 조금 자극이 오시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 예전에 시계 방향으로 복부를 마사지 했듯이 이 상행결장과 행행결장, 하행결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 변비가 있으신 분은 왼쪽 복부를 좀 더 많이 자극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접고 있던 두 다리는 가지런히 펴시고요. 이제 앞으로 숙이는 정글 자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은 편안히 바닥을 짚고 어깨는 힘을 툭 짧으신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때 많이 숙이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고 허리는 반듯하게 하셔서 허리가 펴진 상태로 해주셔야만 복부 쪽에 압력이 높아짐으로써 변비에 좋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지그시 상체를 천천히 배와 가슴, 이마 순으로 숙입니다. 다시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툭 떨구셔서 긴장을 풀어냅니다. 체위가 정지되었을 때는 막연히 숨을 참는 것이 아니고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반복을 하시되 마시고 참고 내쉬고 참는 형식으로 하셔서 자신의 몸에 열감에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천천히 숨 마시며 상체 세우시고 내쉬며 차분히 호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혈의 흐름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잠시 유지합니다. 이제 호흡도 편안해지셨다면 이번에는 상체를 좀 비트는 자세로 우리 뭉쳐있는 무력화되어 있는 장의 기능을 조금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다리를 접으신 상태에서 이 다리를 왼쪽으로 넘겨주세요. 왼손을 이용하셔서 무릎을 끌어안고 손가락을 쫙 편 상태에서 감싸 잡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우시고 오른손은 등 뒤 바닥을 짚어줍니다. 이제 호흡에 맞춰서 천천히 어깨에 긴장을 푼 상태에서 상체를 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지그시 상체를 틀어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호흡은 자연스럽게 반복합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마셨을 때 척추가 위로 끌어올라가는 느낌으로 늘렸다가 내쉬면서 어깨 힘을 툭 떨구신 상태에서 가볍게 상체를 틀어줍니다. 다시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그시 깊이 틀어줍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숨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제 허리 반듯하게 하시고 팔과 다리를 풀어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진행을 해봅니다. 왼쪽 다리 접어서 오른쪽으로 보내시고요. 오른손으로 무릎을 감싸 잡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우세요. 왼손은 등 뒤 바닥 짚고 허리는 반듯하게 하셔서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지그시 상체를 깊이 틀어줍니다. 이때 등 쪽과 옆구리 부분까지 깊이 자극되도록 합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지그시 어깨를 천천히 깊이 틀어주세요.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면서 가슴을 연다라는 느낌으로 어깨를 깊이 틀어줍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숨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돌아옵니다. 왼쪽 방향은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다리를 감싸 잡습니다. 왼손은 등 뒤 바닥을 짚고 허리를 꿋꿋하게 세워주세요. 마음은 편안하게 하시고요. 숨을 들여 마셔봅니다. 마시면서 척추를 최대한 위로 끌어올리시고 내쉬면서 지그시 어깨를 편단하는 느낌을 갖고 지그시 틀어주세요. 다시 숨을 들여 마시고 호흡과 함께 최대한 몸을 확장하셨다가 내쉬면서 지그시 깊이 틀어줍니다. 다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지그시 상체를 틀어줍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숨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제 다리도 편안히 풀어주시고요. 잠시 호흡을 정리합니다.
이번에 배우실 자세는 등을 대고 누우신 상태에서 무릎을 접어서 다리를 비트는 자세를 배워볼 겁니다. 먼저 두 팔은 양옆으로 수평되게 바닥을 짚어주세요. 손은 가지런히 편 상태를 만들어주시고요. 다리는 모아서 뒤꿈치를 밀어냅니다. 먼저 오른쪽 다리를 펴서 올려서 기역자로 눕혀주세요. 이때 무릎이 가슴 쪽으로 당겨지지 않도록 무릎에서 고관절까지가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직각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자신의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잡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잡고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왼쪽 바닥으로 무릎을 당겨 낮춰서 고개는 오른쪽을 향해 바라봅니다. 이때 넘기실 때 무릎의 각도가 처음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참을 때 옆구리나 골반 측면이 충분히 자극되도록 늘리고 내쉬며 어깨에 힘을 툭 떨궈냅니다. 동작이 정지되었을 때는 호흡은 자연스럽게 반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특히 이 자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골반 쪽을 충분히 환도 부위를 풀어내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그만하시고 숨 마시며 무릎 들고 내쉬면서 처음 위치로 돌아옵니다. 이제 다리를 풀어주시고요. 이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왼쪽 다리를 올리셔서 무릎을 직각되게 접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잡으셔서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각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지그시 무릎을 바닥 쪽으로 낮추려 노력하시고 어깨에 힘을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호흡합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참을 때 옆구리와 엉덩이 뒷선을 충분히 측면 부위를 늘리고 내쉬며 어깨 힘을 툭 떨궈내세요. 다시 숨을 들여 마시고 편안히 내쉬면서 지그시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숨 마시며 무릎을 펴서 올려서 내쉬면서 처음 위치로 돌아옵니다. 이제 두 손은 골반 옆으로 가져오셔서 잠시 호흡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엉덩이 측면 부위인 환도 쪽을 많이 풀어줌으로써 우리 골반 쪽을 붙잡고 있는 또한 우리 대장 쪽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풀어주시게 되면 훨씬 더 우리 변비증을 해소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수련을 해보십시오. 이번 자세는 우리 복부의 가스를 제거하는 가스 빼기 자세입니다. 먼저 우리가 변비증은 왼쪽 복부를 많이 자극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왼쪽을 세 번을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다리를 들어서 무릎을 접으시고요. 양손으로 깍지를 껴서 다리 앞을 정강이 쪽을 잡습니다. 호흡을 편안히 하시고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고개 들어서 내쉬면서 다리를 최대한 복부 쪽으로 끌어당기셔서 복부의 압력을 높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체위를 취하고 계실 때는 호흡을 참지 마시고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반복을 하십시오. 숨을 들여 마시고 잠시 참았다가 내쉬면서 지그시 좀 더 끌어당기려고 노력을 해줍니다. 다시 숨을 들여 마시고 당기려고 노력을 해줍니다. 다시 숨을 들여 마시고 편안히 내쉬기를 반복을 하십시오. 이제 그만하시고 내쉬면서 고개 위치 편안히 하시고 잠시 긴장을 풀어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 번을 더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편안히 숨을 내쉬고 숨 마시며 고개 들어 턱과 무릎 가깝게 해서 복부를 끌어당겨줍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반복을 해주십시오. 이때 목과 어깨에 무리한 힘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어깨는 항상 편안하게 내려놓으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보시기엔 쉬워 보이지만 잘못하시면 오히려 어깨 쪽에 많은 긴장이 들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다시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며 고개 들어 내쉬면서 턱과무릎 가깝게 해줍니다. 호흡 자연스럽게 유지하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제 두 손을 편안히 풀어주시고 다리도 편안히 풀어주세요. 체위를 하는 동안 느껴졌던 긴장감을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의식은 호흡에 집중하시고 자연스럽게 호흡의 들숨과 날숨의 흐름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어줍니다. 이제 호흡이 조금 안정되셨으면 이번에는 두 다리를 가지런히 접은 상태에서 무릎 앞에서 깍지를 끼셔서 가스배기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좌우축을 같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편안히 숨을 내쉬고 마시는 숨에 고개 들어서 내쉬면서 턱과무릎 가깝게 당겨줍니다. 어깨는 약간 귀와 멀어지도록 내려놓은 상태로 호흡은 자연스럽게 반복을 해주십시오. 이제 그만하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제 팔다리를 편안히 풀어주세요. 다시 한번 호흡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발끝의 긴장을 풀어내시고 무릎과 골반, 양 어깨까지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냅니다. 네, 호흡이 조금 안정되셨다면 이번에는 다음 자세로 다리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는 우리 등을 둥글게 말았다면 반대로 척추를 최대한 신전을 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무릎을 접으셔서 11자로 놓아주시는데 다리 폭은 골반 넓이로 해줍니다. 이제 두 손은 먼저 자신의 세 번째 중지가 다리 뒤꿈치 가까이 가도록 해서 뒤꿈치가 닿는 위치에서 다리는 그대로 11자를 만들어주세요. 이때 발가락 끝도 앞쪽을 향하도록 하시고요. 발목이 어느 한쪽으로 외전이나 내전이 되지 않도록 11자를 만듭니다. 손은 바닥을 짚어도 좋은데요. 바닥을 짚게 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손도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는 편안히 긴장을 풀어내시고 호흡을 내쉬었다가 마시며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관략근을 한번 조이시고 이제 허리를 들어 올리시고 다시 관략근 조이고 다시 천천히 호흡으로써 자신의 가슴, 쇄골과 턱이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호흡을 진행합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마셨을 때 갈비뼈를 최대한 확장합니다. 내쉬면서 지그시 자신의 호흡에 따라서 척추 마디마디에 느껴지는 자극을 바라보십시오. 다리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힘들다고 자꾸 허리를 낮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복부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호흡을 자연스럽게 유지해 갑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내쉬면서 등을 낮춰주시고 관략근 조여서 허리를 편안히 낮춰줍니다. 이제 어깨에 힘을 지그시 풀어냅니다. 지금 배우신 자세는 우리가 장이 아래로 쏠려있던 것을 다시 원래 위치로 가는데도 매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긴장을 풀어내시고 숨을 마시며 골반을 들어 올리시고 관략근을 조였다가 다시 숨을 마실 때 가슴을 좀 더 확장한 상태에서 들어 올립니다. 호흡은 자연스럽게 반복을 하십시오. 숨을 들여 마실 때마다 턱과 쇄골이 가까워지도록 해주시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목 뒷선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목 뒷부분까지 늘려서 진행을 해줍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천천히 가슴을 내리고 관략근 조이고 엉덩이 내리고 관략근 조여서 차분히 호흡을 안정시켜줍니다.
제 접고 있던 두 다리도 가지런히 펴서 체위를 하는 동안 느꼈던 긴장감을 잠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다음 자세로는 우리 누워서 비틀기 자세인데요. 두 다리는 넓게 벌려주세요. 두 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시고요. 팔꿈치를 들어서 상체를 비트는 자세입니다. 편안하게 마음을 안정을 시켜줍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며 오른쪽 팔꿈치를 들어서 내쉬면서 상체를 왼쪽으로 틀어줍니다. 이때 오른쪽의 측면 부위가 바닥 쪽으로 가도록 하셔서 호흡과 함께 골반 앞면과 옆구리 쪽을 충분히 늘려줍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참을 때 팔과 다리가 기지개 켜는 느낌으로 멀어지도록 해서 늘려주시고 내쉬며 가슴을 아래로 툭 떨구어서 좀 더 긴장을 풀어냅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숨 마시며 팔꿈치 들어서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 자세를 하실 때 우리 골반 쪽이 많이 시원함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골반과 옆구리 쪽을 정리하는 데도 매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긴장을 풀고 숨을 마시며 왼쪽 팔꿈치를 들어서 내쉬며 상체를 틀어주세요. 때로 호흡은 반복합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참았을 때 옆구리를 최대한 확장하시고 내쉬며 어깨 힘을 툭 떨궈냅니다. 다시 숨을 들여 마시고 참았다가 내쉬며 툭 떨구어서 자극이 느껴지는 곳에 의식을 집중을 해봅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숨 마시며 팔꿈치 들어서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제 두 다리와 팔을 편안하게 풀어서 이제 두 손 골반 쪽으로 가져오셔서 휴식을 취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기혈의 흐름이 안정될 수 있도록 긴장을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복부나 허리 쪽이 시원함을 느끼시죠? 그래서 꾸준히 하시게 되면 우리 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자세로는 우리 복근의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세를 배워볼 건데요. 이 자세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복부 비만에도 매우 좋고요. 복압을 높임으로써 우리 변비증을 해소하는 데도 매우 좋습니다. 먼저 두 다리를 가지런히 들어 올리셔서 무릎을 접습니다. 무릎을 접으시는데 오른쪽 다리를 왼쪽으로 보내셔서 또 한번 감아서 우리 까베기를 꼬듯이 다리를 좀 꼬아주세요. 꼬아주신 상태에서 이제 두 손은 오른쪽 허벅지 앞에 가지런히 한 손 한 손 올려놓으셔서 준비를 해줍니다. 이제 방법은요, 숨을 들여 마시고 참을 때에는 허리가 바닥에 닿도록 엉덩이를 끌어당기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리는 좌우측을 최대한 모아진 상태에서 동시에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은 상태에서 밀고 모은 상태에서 밀면서 이 하단전에 힘이 생기도록 하는 겁니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에 힘을 풀고 숨을 편안히 내쉽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참을 때 관략근을 조이면서 양쪽 다리를 최대한 모아진 상태에서 밀어냅니다. 모아서 밀고 모아서 밀고 모아서 밀어줍니다. 다시 숨 마시고 관략근 조여서 내쉬면서 모아서 밀고 모아서 밀고 모아서 밀어줍니다. 한 번 더 숨 마시고 조이고 밀고 조이고 밀고 조이고 밀어줍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다리를 풀어주세요.
어떠세요? 우리 하복부 쪽에 힘이 많이 생긴 것 같죠? 오늘 배우신 거는 꾸준히 하시면은요, 복부도 날씬해지시고요, 변비 해소에도 매우 좋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접으셔서 왼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올리셔서 다리를 꼬아줍니다. 이때 이 자세를 할 때에는요, 이 다리를 최선을 다해서 조여진 상태에서 밀지 않으면 단전부에 힘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꼭 조이신 상태에서 동시에 밀어주시는 힘을 같이 써주셔야만 단전부에 힘이 생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양손을 허벅지 중간 부위에 짚어주시고요. 어깨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긴장을 풉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과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참고 조여서 밀고 조여서 힘껏 미세요. 다시 한번 조이고 밀어줍니다. 다시 마시고 조이고 밀고 조이고 밀고 조이고 밀어주세요. 다시 마시고 조이고 밀고 조이고 밀고 조이고 밀어줍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가볍게 풀어줍니다. 지금은 세 번 정도를 했는데요. 하실 수 있다라면 이제 좌우측을 그대로 한 10번 하신다라면 금세 복부의 근력이 왕자가 새겨지실 겁니다. 꾸준히 수련을 해보십시오. 이제 편안하게 팔다리를 풀어놓고 휴식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비에 좋은 동작들을 배워보았는데요. 변비증이 있을 때에는 항상 복부를 조금 따뜻하게 하시고 배를 계속 장운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은요, 이 상행결장, 행행결장, 하행결장, 뭐 S결장, 직장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를 충분히 마사지를 많이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이 특히 왼쪽의 복부를 많이 자극을 해주시면 배변을 하는데 매우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복압을 높일 수 있는 지금 마지막 배우셨던 복근 강화 자세를 계속 하시게 되면 우리가 밀어내는 힘이 강해짐으로써 에너지도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수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기증에 좋은 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는 바깥 기온의 추위, 냉기, 습기 등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 가벼운 호흡기 증세를 일으키는 것과 유행성 감기와 같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도 있습니다. 감기증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일단 몸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면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한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감기증에 좋은 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를 바로 하시고 가슴을 펴셔서 손은 편안하게 무릎 위에 두셔도 좋고요. 손등과 무릎이 닿도록 하셔서 무드라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어깨에 긴장을 푼 상태에서 천천히 요가의 호흡법인 승리 호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코로 호흡을 들여 마십니다. 마시면서 가슴이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갈비뼈를 최대한 확장하시고 내쉬면서 지그시 폐가 수축됨을 느낍니다. 다시 천천히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잠시 보유하셨다가 내쉬면서 긴장과 함께 몸을 편안하게 이완을 해줍니다. 이제 손을 편안하게 하시고 사자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 자세는요, 우리 구취를 예방하거나 입안에 생기는 질병에도 좋고요. 또한 호흡기 개통에 매우 좋은 자세입니다. 사자 자세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허리는 반듯하게 세우시고 양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둡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쉴 때 혀를 최대한 내셔서 턱선까지 최대한 내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시선은 코끝을 응시하시되 손은 무릎 위에 얹은 상태에서 10개의 손가락을 쫙 펴셔서 체중은 손바닥과 무릎 쪽에 남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최대한 혀를 턱선까지 끌어내려 봅니다.
시선은 코끝을 응시하시고 양손은 10개의 손가락은 펴서 손바닥과 무릎 쪽에 체중이 실린 상태로 하시고 숨은 입을 통해서 호흡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혀를 천천히 당겨서 입천장으로 말아서 이제 그 안에 생긴 침을 세 번에 나누어서 삼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는 한 30초간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 번 더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혀를 최대한 턱선으로 당깁니다. 시선은 코끝을 응시하시고 무릎과 손바닥에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합니다. 입을 통해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반복을 하시고요. 이제 그만하시고 혀를 천천히 당겨서 혀를 입천장 쪽으로 말아서 이제 그 안에 생긴 침을 세 번에 나누어서 다시 삼켜주도록 합니다. 때로 지금 하신 이 자세는 호흡기나 소화기 개통에도 매우 좋고요. 젊음을 갖는 데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자세로는 우리 앞으로 숙이는 정글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는 가지런히 앞으로 펴주시고 다리는 발등을 늘려서 발가락 끝을 당기고 사이사이 벌린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제 두 손은 편안히 다리 옆에 바닥을 짚어주시고 어깨에는 긴장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세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여 마시고 마실 때 척추를 최대한 늘린 상태에서 내쉬면서 배와 허벅지가 가깝게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두 어깨 힘을 툭 떨구신 상태에서 체위를 유지합니다. 체위를 유지할 때에는 숨 참지 마시고요. 호흡을 자연스럽게 반복을 하시고 내쉴 때에는 자신의 자극선의 의식을 두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양손을 밀면서 숨 마시며 상체 세우시고 내쉬며 차분히 호흡을 정리를 해봅니다. 기혈의 흐름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호흡을 자연스럽게 반복을 해주세요. 지금 배우신 자세는 우리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우리 등쪽과 그리고 우리 복부 앞쪽을 충분히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몸의 혈액순환에도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자세로는 우리 누운 영웅 자세를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접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리는 반듯하게 하시고요. 이 자세를 하실 때 먼저 다리 사이를 옆으로 벌리셔서요. 양쪽의 엉덩이가 바닥에 닿도록 해줍니다. 이때 나는 무릎이 아프다 하실 경우에는 다시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엉덩이를 들어서 자신의 양 엄지손가락을 종아리 중간 부위에 지그시 누르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은 풀고 편안하게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며 한쪽 방향으로 왼쪽으로 약간 몸을 기울이셔서 지그시 상체를 뒤로 눕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에 힘은 푼 상태로 하시고요. 허리가 아프신 분은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안 좋으신 경우에는 우리 지금 이 등 뒤에다가 베개를 이용하시거나 쿠션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척추도 늘리고 또한 허벅지 안면 근육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자세를 하실 때 무릎과 무릎 사이 간격은 모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양손은 편안하게 둔 상태에서 호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참을 때 최대한 갈비뼈를 벌려서 척추 부위를 확장시켰다가 내쉬면서 지그시 긴장을 풀어냅니다. 다시 숨을 들여 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이어서 두 손은 머리 위로 펴 올립니다. 이제 두 손을 편안히 올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호흡을 반복합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마시면서 옆구리와 늑골 부위도 충분히 늘리고 내쉬면서 어깨 힘을 툭 떨궈냅니다. 다시 숨을 들여 마시고 숨을 참을 때 관략근을 조여서 하단전 부위로 힘을 모아 오시고요. 내쉬며 지그시 긴장을 풀어냅니다. 이제 두 손을 편안히 골반 쪽으로 가져오셔서 이제 왼쪽 엉덩이를 들어서 왼쪽 다리를 풀고
반대쪽 엉덩이 들어서 반대쪽 다리도 편안히 풀고 잠시 체위를 하는 동안 느꼈던 무릎이나 다리 쪽의 피로감들을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지금 배우신 자세는 우리 다리가 많이 경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쉽게 하실 수 있는 자세는 아닙니다. 무리하시지 마시고 안 될 경우에는 한쪽 방향씩 몸을 가볍게 낮추셔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세로는 우리 면역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쟁기 자세를 배워볼 건데요. 쟁기 자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목뼈가 일직선으로 서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절대 무리해서 하시는 동작은 아닙니다. 이제 두 다리는 가지런히 모으시고 고개를 먼저 좌우로 움직여서 목을 편안하게 풀어봅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호흡을 조금 안정시키시고 마음이 편안해지셨으면 본 자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두 다리를 머리 방향으로 올려서 내쉬면서 머리 방향으로 넘겨줍니다. 넘긴 후에는 척추 중간 부위를 짚어주셔도 좋고요. 이와 같이 자세가 안정되셨을 때는 양손은 바닥을 지그시 짚어도 좋습니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호흡을 반복합니다. 이 자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목과 어깨에 무리한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무릎 안쪽 오근 부위가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체위를 진행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가 자세를 하실 때에는 어떤 자극이 느껴지는 신체 부위에 의식을 집중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느낌에 마음을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이 명상입니다. 차분히 호흡을 자연스럽게 반복을 하십시오. 이제 호흡도 조금 편안해지셨으면 이 자세에 이어서 어깨서기 자세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을 짚고 있던 양쪽 손을 척추 중간 부위를 짚어주시고 이제 왼쪽 다리를 천천히 올려서 균형을 잡아주시고요. 흔들림이 사라지면 반대 다리도 펴서 올립니다. 이때 억지로 세우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요. 나는 반틈밖에 안 된다 하시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어깨에 무리한 긴장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굳어있는 어깨 쪽을 충분히 풀어내주시고요. 또한 머리 뒷선을 충분히 자극함으로써 우리 갑상선이나 부갑상선 쪽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매우 좋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천천히 두 무릎을 접어서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이제 다리 사이 간격을 벌리시고 한 손 한 손 바닥을 짚어서 지그시 무릎을 펴면서 등을 낮추셔서 천천히 등을 낮춘 상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손은 편안히 골반 옆에 두시고 차분히 호흡을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다음 자세로는 우리 물고기 자세를 배워볼 건데요. 혈압이 높거나 눈, 코, 귀 쪽에 질병이 있을 때에는 이 자세는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가볍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다리는 가지런히 모으시고요. 양손을 엉덩이 밑에 넣어서 손바닥과 바닥 쪽이 밀착되게 해줍니다. 두 어깨는 긴장을 풀어주시고 고개 위치는 편안하게 정중선에 위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호흡의 의식을 집중을 해봅니다. 호흡을 편안하게 내쉬었다가 마시며 팔꿈치로 가슴을 들어 올려서 정수리가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윗니, 아랫니는 마주닿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시되 호흡은 되도록이면 숨을 마시고 참고 내쉬고 참는 형식으로 하셔서 최대한 몸의 흐름과 호흡이 일치되도록 해줍니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호흡을 반복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천천히 고개 위치 바르게 하시고 양손을 편안히 풀고 다시 기혈의 흐름이 안정될 수 있도록 호흡을 정리를 해봅니다. 발끝에 긴장을 풀어내시고
무릎과 골반, 양 어깨, 양 팔과 손가락 끝까지 천천히 긴장을 풀어냅니다. 이제 우리 목 쪽에 느꼈던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차분히 다시 호흡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신 물고기 자세와 어깨서기 자세, 쟁기 자세 같은 경우에는 같이 행하면 좋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있어서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수련을 하시게 되면 머리도 맑게 하고 우리 어깨가 굳어있거나 그리고 목 뒤쪽이 결림이 있을 때 매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자세로는 우리가 얼굴을 아래로 한 개 자세에 이어서 연결 자세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부를 바닥에 두고 엎드리겠습니다. 두 손은 어깨 옆에 가지런히 짚어주시고요. 열 손가락은 펴서 손가락 하나하나의 마디에까지 힘이 느껴지도록 해서 관절을 쓰도록 합니다. 이제 발가락 끝을 세워주시고요. 천천히 숨을 마시며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대로 내쉬면서 팔 사이로 고개를 지그시 당기되 어깨를 누른다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와 다리 뒷선이 천장 쪽으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체위를 취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숨 마시며 천천히 바닥 보시고 내쉬었다가 다시 마시는 숨에 가슴을 내밀어서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시고 이때 정강이나 무릎이 바닥에서 뜬 상태로 최대한 가슴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내쉬는 등과 어깨 쪽에 받았던 긴장감들을 천천히 풀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허리를 펴도록 합니다. 대로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기를 반복을 해주세요. 이땐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복부 쪽에 따뜻한 열감의 의식을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호흡이 안정되셨으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반복을 해보도록 합니다. 다시 숨을 마시면서 몸을 일으켜서 기어가는 자세에서 발끝 세웁니다. 이제 엉덩이를 천장 쪽으로 올려서 숨 마시고 내쉬며 팔 사이로 지그시 고개를 당기되 엉덩이가 밀어 올라가는 느낌을 찾습니다. 이제 천천히 숨 마시며 가슴을 내밀면서 그대로 무릎에서 발등이 뜬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봅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내쉬면서 무릎 젓고 얼굴 아래 영웅 자세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차분히 호흡을 정리를 해주세요. 어떠세요? 우리 등 뒤쪽이나 조금 전에 배우셨던 얼굴을 위로 향한 개 자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척추를 매우 자극할 뿐만 아니라 또한 허리 쪽을 강화하고 복부의 근력이 없이는 유지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수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배를 바닥에 두고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뺨을 바닥에 두고 차분히 호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깨의 긴장을 풀어내시고 등과 허리와 발끝까지 천천히 자신의 신체 하나하나를 의식하면서 긴장을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흡이 조금 안정되셨으면 다음 자세는 엎드려서 하는 악어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마나 턱을 바닥에 대시고 양팔은 양옆으로 수평이 되도록 바닥을 짚습니다. 두 다리는 가지런히 모아진 상태에서 천천히 호흡을 진행합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며 오른쪽 다리를 높이 들어서 내쉬면서 크게 넘기고 고개 위치는 반대로 바라봅니다. 이때 어깨 쪽이 충분히 자극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기를 반복을 해주세요. 숨을 마실 때에는 골반 앞선과 다리 앞선이 충분히 자극되도록 내쉬면서 어깨 힘을 툭 떨구려 노력을 해봅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숨 마시며 천천히 다리를 올려서 내쉬면서 처음 위치로 돌아옵니다. 어떠세요? 우리 골반 앞부분도 매우 시원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굳어있는 척추를 조금 다리를 보냄으로써 척추의 결림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며 왼쪽 다리 들어서 내쉬면서 다리를 넘기고 고개 위치는 반대로 바라보세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유지하시고 숨은 마시고 참고 내쉬고 참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숨을 마셨을 때는 팔과 다리를 서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옆구리나 우리 골반 앞부분을 충분히 늘려주세요. 내쉬며 어깨 힘을 툭 떨구려 노력을 해봅니다. 지금 하시는 자세는 어떤 면역 기능을 키우는 데도 매우 좋지만은요, 우리 등 뒤쪽이 굉장히 굳어 있을 때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깨에 결림이 있을 때에도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 하시고 숨 마시며 다리 들어서 내쉬며 천천히 돌아옵니다. 다시 차분히 호흡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자세로는 우리 척추 전체를 자극할 수 있는 우리 활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무릎을 접어서 양손으로 발끝을 감싸 잡아주세요.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차분히 호흡에 의식을 집중을 해봅니다. 숨을 내쉬고 숨을 마시며 상하체를 들어 올려서 시선은 높이 바라봅니다. 이때 너무 어깨에 무리한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유지를 해줍니다. 이제 그만 하시고 내쉬며 천천히 처음 위치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은 방법으로 다시 반복을 할 건데요.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많이 올리려고 애쓰시기보다는 무릎 사이 간격을 좁혀진 상태, 모으신 상태에서 하시려고 노력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의 긴장을 풀고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며 팔다리 당겨 올려봅니다. 대로 체위를 유지합니다. 숨은 참지 마시고 호흡은 아주 자연스럽게 반복을 해주세요. 척추 하나하나의 자극선에 의식을 집중하셔도 좋고요. 이제 그만하시고 내쉬며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제 팔다리를 편안히 풀고 등을 대고 누워서 차분히 호흡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우실 자세는 아치 자세입니다. 이 아치 자세는 우리가 요가에서 이 척추뼈 하나하나의 마디마디를 다 자극을 하기 때문에 체질을 개선하는 데 매우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굉장히 어려운 자세이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셔야 됩니다. 또한 눈, 코, 귀에 질병이 있거나 심장이 안 좋을 때도 행하지 마시고 혈압이 높을 때에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무릎을 가지런히 접어서 세 번째 중지가 뒤꿈치에 가지런히 닿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 위치에 다리를 고정을 시켜주시고 이제 양손은 머리 쪽으로 가져가셔서 손가락 끝이 발끝을 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팔은 가지런히 모아서 어깨에 긴장을 풀어내시고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어깨가 많이 굳으신 분은 이 자체도 하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내쉬고 마시며 정수리를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고정을 시켜주시고 자세를 안정시킵니다. 숨을 내쉬었다가 마시는 숨에 팔을 완전히 펴셔서 척추가 둥글게 되도록 해서 복부 안면과 가슴 척추 부분 하나하나까지 충분히 연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고개는 툭 떨구어서 어깨 힘 빼시고요. 상태에서 이 마디마디 자극선의 의식을 집중해봅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천천히 갔던 순서대로 지그시 무릎을 접어서 정수리를 낮춰주시고 이제 천천히 등과 어깨를 바닥에 내려놓고 잠시 기혈의 흐름을 안정시킵니다. 이와 잠시 호흡을 정리한 후에 한 번 더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척추 하나하나를 의식을 하면서 이제 그 부위가 편안해진다라고 의념을 해봅니다. 두 어깨 긴장을 풀어내시고
등과 허리, 골반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냅니다. 이제 무릎에도 힘을 빼시고 발가락 하나하나에까지 긴장을 풀면서 온몸 전체를 편안하게 이완을 시켜줍니다. 이 자세는 매우 힘든 자세입니다. 해보셨겠지만 절대 무리해서 하실 자세는 아니고요. 가볍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접으시고요. 무릎 다리의 위치는 손끝으로 측정을 해줍니다. 세 번째 손가락으로 맞춰주시고 양손은 머리 쪽으로 가져와서 손가락 끝이 발끝을 향하도록 해줍니다. 이제 차분히 호흡을 내쉬고 마시며 1단계로 정수리를 바라게 됐다가 여기에서 자세가 안정되고 하실 수 있는 분만 숨을 마시면서 한 번 더 팔을 그대로 펴서 척추가 둥글게 되도록 그대로 유지를 해봅니다. 어깨에 무리한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유지를 해줍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천천히 무릎을 조금씩 접으면서 고개를 낮춰주시고 등과 어깨를 편안히 바닥에 낮춰줍니다. 이제 두 다리도 편안히 풀어서 머리 쪽으로 몰렸던 혈의 흐름이 조금 안정될 수 있도록 기혈의 흐름을 편안히 해줍니다. 이제 호흡이 안정되셨으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아치 자세를 하는 동안 우리 척추 쪽에 긴장을 조금 풀어내기 위한 자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는 가지런히 모아서 무릎을 접습니다. 무릎 앞에서 깍지를 끼셔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8번 당겼다 놓기를 반복하면서 허리와 등을 조금 풀어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만하시고 이제 그 상태에서 두 다리는 가지런히 펴줍니다. 다리는 가지런히 펴주시고 양손은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두 손은 깍지를 껴서 주먹을 꽉 쥐시고요. 다리와 다리 사이를 넓게 벌려줍니다. 이제 상체를 트는 자세를 연결을 할 건데요. 천천히 숨을 마시며 왼쪽 어깨를 들어서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상체를 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호흡 반복합니다. 숨 마시고 숨을 참을 때 팔다리가 서로 늘어나는 느낌으로 확장시켰다가 내쉬며 가슴을 지그시 아래로 낮춰줍니다. 다시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기를 반복합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숨 마시며 어깨 들어서 내쉬며 돌아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진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호흡 편안히 숨을 마시며 오른쪽 어깨 들어서 내쉬며 상체를 틀어주세요. 그대로 호흡을 반복을 해줍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참을 때 팔다리를 서로 늘리는 느낌으로 내쉬면서 지그시 가슴을 아래로 꾹 낮추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다시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그시 낮춰줍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숨 마시며 어깨 들어서 내쉬며 돌아옵니다. 이제 두 팔은 골반 쪽으로 가지런히 가져오셔서 손등이 바닥에 닿도록 하시고요.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리셔서 이번에는 완전 휴식체를 취해줍니다. 차분히 긴장을 풀어냅니다.